어떤 숫자 R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R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이제 ABC 형태. A가 100자리고 B가 10자리 그리고 C가 1자리 이 세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R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2가 이 R이라고 하는 숫자의 디바이저이 된다는 거죠. 디바이저이 되기 위해서 4 is a divisor of R. 2가 R의 디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반드시 2는 뭐예요? 2는 C의 디바이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이 A, B, C라고 하는 숫자 A 곱하기 100, B 곱하기 10, 그리고 C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세 자리 숫자죠. 그죠? 라고 할 때 이 R이라고 하는 숫자의 디바이저로서 2가 역할하기 위해서 그죠? 4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이나 100은 2의 디바이 2가 디바이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10은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그죠? 따라서 뭐 100이나 혹은 110이나 혹은 뭐 220이나 230 같은 것들은 다 2로서 나누어서 딱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디바이저로서 역할합니다. 팩트로서 역할하고 있는 거죠. 디바이저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R에서 그렇죠?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디바이저가 되는 거 빼주더라도 뺀값의 결과도 2의 디바이저가 돼야 되죠. 빼고나면 남는 건 뭐가 남나요? C만 남죠. 따라서 2는 C의 디바이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35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가 2를 팩트로서 가지기 위해서는 즉 2가 이 숫자의 디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 2로서 나눠서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없이 딱 나눠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따라서 이 숫자는 2가 디바이저가 될 수 없는 숫자예요. 만약에 6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디바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6이 나눠 떨어지니까. 다른 앞에 두 개는 볼 필요도 없이 끝자리 숫자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은 원리로서 여러분들은 이게 5인 경우, 그죠? 그리고 10인 경우, 각각의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